네. 세 번째, 청동기 시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는요, 시기는 기원전 2000년경부터 1500년경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어떤 위치는요, 만주와 한반도예요. 근데 한반도 남부가 아닌 한반도 북부 지역에 먼저 청동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당연히 중국에서 많이 전래가 되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문화의 형성에서 도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가 항상 기준이 되는 거예요. 도구로서는 청동기 시대니까 당연히 청동기겠죠.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 여기다가 밑줄을 쫙 쳐주시겠습니다. 등 무기나 의식용 도구로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기나 의식용 도구로서 사용을 한 이유는요, 청동기라는 게 아주 값비싼 그런 물질이에요. 그러므로 소수만 제작할 수 있는 아주 희귀한 그런 물질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청동기가 생각보다는 아주 단단하지 못했어요. 물렀죠. 그러므로 청동기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는 건 좀 불가능했어요. 그러므로 청동기는요, 무기 그리고 의식용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청동기 시대에 석기가 사용되지 않았나요? 아니죠. 석기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사용되었을 겁니다. 청동기는 희소한 거니까. 석기를 보면 반달돌칼이라는 게 나와 있네요. 여기다가 밑줄을 치고 별표를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돌칼이라는 이유로 여러 많은 사람들이 구석기인지 신석기인지 그 부분에다가 이 반달돌칼을 넣는 그런 경향이 많으세요. 하지만 반달돌칼은 어떤 벼농사에서 벼농사를 수확할 때 사용했던 도구예요. 그러므로 청동기, 벼농사, 반달돌칼은 한꺼번에 묶어줘야 할 내용입니다. 반달돌칼에 밑줄을 쳐주시고요. 그것 이외에도 바퀴날 도끼, 뭐 홈자귀 이런 걸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많이들 농기구로서 이용이 됐죠. 그리고 토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토기는 민무늬 토기예요. 빗살무늬랑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민무늬 토기 기억해주세요. 사회 변화를 보겠습니다. 경제생활에서는 반농사 중심에서 일부 저습지에서 벼농사가 실시됐다는 게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벼농사에다가 꼭 별표를 쳐놓으세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정리를 안 했는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로는요, 청동기를 사용했지만 생각보다 단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석기가 계속적으로 사용되었다. 대표적인 석기는 반달돌칼이 있다라는 것 알아두세요. 그리고 두 번째를 볼게요. 사회 변화, 한마디로 식이라는 부분에서는 벼농사가 시작되었다는 게 바로 키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정복활동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 석기시대의 특징은요, 바로 평등한 사회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청동기 시대부터는 무기가 제작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누군가는 왕이 되고 누군가는 노예가 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사회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는요, 정복활동이 활발해졌기 때문에 바로 계급이 등장한다는 게 바로 특징이에요. 특징 써보겠습니다. 정복활동이 활발히 일어났기 때문에 누군가는 왕이 되고 누군가는 노예가 되는 바로 계급이 발생되었다는 것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렇게 계급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고인돌도 등장하고 그러는 겁니다. 니은의 정복활동에 밑줄을 쳐주시고 디귿의 계급 발생에도 밑줄을 쳐주시기 바랄게요. 리을을 보니까 무덤이 축조됐다고 하네요. 역시나 고인돌이라는 것에 밑줄을 치고 별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계속 등장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죠. 고인돌의 형태, 뭐 축조 지역에 따라 그 형태가 조금씩 다르다. 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주거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지막한 산이나 구릉지대에서 거주했다고 합니다. 대산임수라는 말은요,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강물이 흐르는 그런 지역을 의미해요. 지금도 배산임수 지역을 따질 정도로 이러한 형태는 사람들에게 아주 마음이 편안한 그런 자연환경이라고 합니다.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된 거였죠. 여기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줄을 봐야겠죠. 앞시기, 신석기 시대가 바닷가나 강가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 한다면 여기 청동기 시대에는 어디? 구릉지대. 한마디로 좀 높은 그런 고산지대에서 살았다는 게 특징이에요. 구릉지대나 산에
땅에서 집을 짓고 살았는데 여기서 신석기가 움집인 것과 마찬가지로 청동기 시대 역시 움집입니다. 하지만 그 모양이 조금 달라요. 여기가 이렇게 많이 판 반지하의 형태라면 여기는 아주 조금만 판 그런 형태였습니다. 한 5cm 정도가 파여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대대적인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납니다. 여기가 동그라만 형태였다면 여기는 이렇게 네모난 형태로 집을 만듭니다. 네모난 형태로 집을 만들면 사람들이 살 공간이, 생활할 공간이 조금 더 넓어졌다는 그런 큰 장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동그라미와 네모가 그렇게 사람이 사는 데 큰 변화를 가지고 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화덕을 가운데 뒀던 것과는 달리 화덕을 이제 한쪽 가장자리로 밀어냈다는 것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생활할 공간이 많이 넓어진 거예요. 그리고 시옷을 보겠습니다. 예술활동, 사냥 및 고기잡이의 성공과 농사의 풍요를 기원했다. 그럼으로써 바위에 그림을 그렸으니 울주반구대와 고령양정동이 유명하다. 여기다가도 밑줄을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위에 그림을 그렸다? 이건 바로 청동기입니다. 뒤로 넘어가 볼게요. 참고자료를 보니까 사진들이 많이 나와있네요. 고인돌들도 있고요. 청동기 유물도 있고 농경문이 청동기도 있네요. 그리고 울산 방구대 암각화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좀 잘 봐주세요. 여기를 보니까 고래들이 아주 많아요. 이때 사람들이 고래를 잡는 것, 이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었나 봐요. 고래잡이가 풍요로워지기를 기원하면서 이렇게 바위에다가 그림을 그린 겁니다. 언제? 청동기 시대에. 이거 잘 알아주세요. 우리는 그러면 청동기 시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5의 고급 1번입니다.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그림을 보고는 잘 모르겠으니까 글을 읽어볼게요. 춘천 중도에서 다수의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 딱 두 글자, 두 단어 읽고 우리는 바로 청동기구나 라는 건 알아차려야 됩니다. 보기를 보니까 1번 계급이 없는 평등한 생활? 아니죠. 이건 석기시대죠. 2번 반달돌칼? 이게 바로 답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반달돌칼 항상 나오는 겁니다. 3번 우경이 시작? 우경은요 철기시대 때 등장하는 거므로 틀립니다. 정착생활이 시작? 정착생활이 시작된 건 신석기였죠. 5번 빗살무늬 토기의 음식을 저장? 이건 역시 신석기입니다. 그러므로요 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8회 고급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유적과 유물을 만들었던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네모를 보니까, 아니 그림을 보니까 집터가 어떻게 생겼어요? 네모의 형태로 생겼죠. 그러므로 하나의 힌트를 얻고요. 두 번째를 보니까 이렇게 비파의 모형으로 검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비파형 동검이죠. 이걸 보고 우리는 바로 아하 청동기구나 알아차립니다. 보기를 볼게요. 1번 강가나 막집? 막집은 구석기고요. 2번 농사를 처음 짓기? 신석기입니다. 농사는 굳이 벼농사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잘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농사의 시작은 신석기, 벼농사의 시작은 청동기입니다.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3번 철쟁기와 농기구, 철? 철기시대 아직 안 나왔죠? 틀립니다. 4번 구름 위에다가 취락을 이루고 방어시설을 설치했다. 이게 바로 답이 되겠네요. 구름 위, 한마디로 좀 지대가 높은 지역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다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 방어시설을 지었다는 것 하나, 이게 특징입니다. 왜 방어시설? 당시에는 청동기라는 것, 무기가 사용됨으로써 무엇? 정복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른 민족에 혹은 다른 부족에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방호, 한마디로 환호와 같은 방어시설을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답이 되겠고요. 5번 유력한 족장을 왕으로 추대해서 연맹왕국을 형성? 벌써 연맹왕국은 초기 철기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70만 년 동안에 걸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라는 시대를 한꺼번에 다 본 겁니다. 혹시 헷갈리시는 분이 있다면 여기 이 부분을 빈 공간에다가 좀 적어주세요. 정지를 하고. 그러면은 모두 다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저랑은요 챕터 두 번째 초기 국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태어난, 발생한 최초의 국가 어디죠? 바로 고조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금 고조선에 대해서 배우러 가는 거예요. 1번 고조선의 건국과 발전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을 보니까 언제? 청동기 문화와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되었다.
바로 청동기 시대에 발생한 국가입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정복활동이 일어났고 계급이 발생했다는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 부족들을 정복한 고조선이 계급, 한마디로 왕이 되어서 나라를 세운 게 바로 고조선입니다. 단군신화, 모두 단군신화 아실 거예요. 환웅이 하늘에서 살았죠. 하늘에 살았던 환웅이 풍백, 운사, 우사와 같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여기 아름다운 한반도에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한참 살고 있는데 곰과 호랑이가 찾아오죠. 제발 저를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자 환웅은 뭐라고 말합니까? 100일 동안 동굴에서 쑥과 마늘만 먹어라. 곰은 이걸 지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죠. 단군, 아니 뭐예요. 환웅과 이 곰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이 바로 단군왕건이 되는 게 바로 단군 신화의 내용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좀 더 역사적인 그런 시각에서 다가가 보면요. 첫 번째,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 환웅 부족과 아마 곰 토템, 곰을 자기네들의 수호신으로 여기는 부족들 간에 어떤 결합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신화는 그냥 생긴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전해졌다는 것은 이들 부족 간에 어떤 결합이 있었고 조금 더 구성되어서 전해진 것일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3번, 홍익인간을 집의 인형으로 내세웠고요. 4번, 재정일치의 사회였다는 겁니다. 재정일치라는 말은 제사와 정, 정치가 일치되었다. 누구에 의해? 단 한 사람, 단군 왕검에 의해 라는 의미입니다. 단군은요, 정치를 하기도 했지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를 재정일치의 사회라고 부르고요. 여기다가는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참고자료에 길게 책이, 아니 글이 나와 있는데 너무 우리랑 크게 관련이 없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라는 단군왕검의 그림을 보도록 하죠. 그리고 첨성단이라고 해서 단군, 고조선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공간입니다. 어디에 있나요? 이거 강화도에 있습니다. 고조선의 특징을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좀 적어야 될 게 있으니까 선생님이 칠판을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